이렇게 하면 다리 이렇게 벌려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위에를 이렇게 풍선처럼 막아주시고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아 먹어 먹어 옳지 옳지 야 먹어 안 먹는데 네 지금은 밥 먹을 먹는데? 나이가 끝나가지고 아 지금은 안 먹어요. 사냥류로 마사지도 하시거든요. 어머머머. 오, 맛있는데? 아, 따뜻하고 맛있네, 네, 네. 정말. 저도 오랜만에 먹었어요. 오, 야, 이런 맛이구나. 네. 어머, 간도 돼 있어요. 간도 돼 있어요? 어, 어머, 세상에. 하루에 네. 얼마나 나와요, 양이? 하루에 지금 짜는 거는 한 30리터 정도 나와요. 아,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저희가 부모님이랑 같이 치즈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 이걸로? 네. 아, 임실 치즈 맞아. 네, 맞아요. 그 유명한 임실 치즈 임실.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머, 대단하셔요. 한번 맛보시라고. 예, 그러죠. 예. 가보세요. 이야, 이거 오늘 이상, 정말 네. 신기한 경험하네. 이야, 정말 대단하다. 오늘 처음 봐.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네. 이야, 어머, 분위기 좋다. 괜찮나요? 네. 제 솜씨로 꾸며봤어요. 직접? 네. 어우, 자기 정말 대단하다. 여기 잠깐 앉아 계시면 제가 맛있는 거 내올게요. 고마워요. 네. 부모님이 만드신 치즈와 직접 짠 사냥류로 개발한 디저트 메뉴. 다은 씨의 야심작이라는데, 과연 어떤 음식을 만들어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이야, 맛있겠다. 여기 보시면 요 샐러드랑 구운 치즈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돼요. 네. 와.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아 요즘 아침에들 이렇게 먹어도 되겠네. 그쵸 응? 한 조각만 해도 든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거 치즈에 쫀득쫀득하면 네 요 요거트 안에도 사냥류하고 우유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짠 사냥류 맛 혹시 느껴지세요? 고소하고 네 간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까 먹었거든요. 근데 네네 따뜻해서 정말 신선하더라. 맞아요 따뜻하면 더 맛있죠. 네. 그 잠깐 몇 초 사이에 내 입에 들어온 거니까 그 처음 네. 경험해 본 거예요. 네. 임실에서 치즈를 처음 만든 계기가 사냥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몰랐죠. 네. 예전에 지정환 신부님께서 임실로 발령 맞아, 지정환 네. 선생님이야. 네, 어. 지정환 피자라는 그런 브랜드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털보였다. 네, 털보 아저씨께서 사냥을 선물 받은 사냥을 임실로 데려오셨어요. 부임 받을 때. 아, 외국에서. 네. 어. 그래서 이제 임실이라는 동네가 되게 가난하다 보니까 네. 이 사냥을 그 새끼 난 거를 분양해주고 하면서 사냥이 되게 많아졌는데 네. 그걸로 치즈를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아. 생각을 하셔서 그 치즈를 만든 걸로 미군 부대나 서울에 뭐 피자 가게 그 다음에 호텔 이쪽으로 납품하면서 유명해졌다고 해요. 아.